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에 필요한, 즉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비타민, 하지만 아주 소량인 이 비타민을 우리는 영양제로 꼭 섭취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음식으로도 충분할까요?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정말 의견이 다르죠. 어떤 선생님들은 우리가 주어진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를 해서 더 많이 먹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확실히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 것이 맞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야맹증이 생기고, 비타민 B가 부족하니까 베리베리병, 또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출혈이 생기는 괴혈병, 이런 것들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 주위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옛날보다는 사실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로 굳이 먹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비타민들은 이제 잘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타민들을 많이 먹어야 되거나 영양제로 더 섭취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최소 요구량과 최적 요구량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요구량이란 것은 우리가 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는 이 정도는 먹어야 돼 하는 것이 최소 요구량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영양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장 섭취량입니다. 이런 권장 섭취량에 따라서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적량이란 것은 단순하게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또는 우리가 원인이 알 수 없는 만성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음식만으로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나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소진하기만 하고 더욱더 채워주는 양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간식으로 먹거나 주로 즐기는 음식들이 비타민을 더 많이 소진하게 돼서 이런 최적량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옛날에 있는 음식 재료와 지금의 음식 재료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함량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시금치와 지금 시금치 철분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빠이가 먹어서 힘이 좋아지는 그 철분도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현대인이 먹는 패스트푸드나 이런 단순 당 때문에 비타민이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최적량을 먹기 위해서는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음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최적량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비타민들을 섭취를 해야 될까요? 저는 비타민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현대인들한테는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부족해져서 그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 병원에 오는 농부들이나 군인들마저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저는 비타민 제제를 섭취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올바른 식이요법과 비타민 제제를 같이 사용해줘서 좀 더 건강한 몸이 만들었을 때는 모든 비타민들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는 저희들이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제제는 잠시 끊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비타민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검사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검사죠. 혈액으로 우리가 비타민 종류들이 체내의 분포도를 충분히 검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바로 기준점이 최소 요구량에 맞춰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 비타민이 부족해지더라도 혈액에는 그 부족분이 적지 않도록 조직에서 끌어와서 혈액은 정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E 부족 증상을 단순하게 혈액검사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수용성 비타민E 같은 경우는 음식 섭취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검사로만으로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모발 검사와 유기상 검사입니다. 모발 검사에서는 주로 미네랄이 부족한 것을 많이 알 수 있지만 그 분포도를 따라서 비타민의 여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상 검사가 바로 비타민 자체가 부족한 것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이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량이지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비타민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비타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언제나 댓글을 달아주세요.